안녕하세요. 박과장의 금융톡톡 박과장입니다. 이른 무더위에 휴가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만약 해외로 가신다면 해외 결제용 카드 어떤 걸 쓰셔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해외 결제용 카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카드들의 혜택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 잘 시청하시고 여행가서 손해보는 일 없도록 미리 준비해보세요. 먼저 해외여행 카드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꼭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해외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국내와는 달리 해외에서 카드를 쓰게 되면 그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되게 되는데요. 그것도 무려 4번의 수수료가 발생되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 결제 시 지출 금액을 줄이려면 이 수수료를 줄이는 것이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단계는 현지에서 결제를 진행할 시 어느 국가에서 결제를 하든 먼저 달러로 환전이 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환전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해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카드 브랜드 있죠? 가지고 계신 소속 카드 브랜드의 이용 수수료가 약 1% 정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제가 진행됐다면 추후 국내에서 카드 명세서로 요금을 청구해야겠죠? 이때 원화로 다시 한번 환전이 되면서 세 번째 수수료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지고 계신 국내 카드사에서 약 0.2%의 이용 수수료가 나가면서 총 4번의 수수료가 발생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수수료가 발생되는 4가지 요인을 잘 알고 계셔야 지금부터 설명드릴 카드 혜택이나 특성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고 또 선택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해외여행 시 추천드릴 카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티사의 트래블페이 카드입니다. 비자카드이면 충전식 체크카드인데요. 참고로 여기서 충전식 체크카드라는 말은 말 그대로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카드 앱에 미리 충전해 놓은 뒤 체크카드처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트래블페이 체크카드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수수료 4가지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달러, 엔화, 유로화의 경우에만 포함되는 얘기이며 그 외의 통화의 경우 0.5%에서 2.5%의 환전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미국, 일본, 유럽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기엔 별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쳐도 일반 카드보다는 수수료를 아끼실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원화를 현지 통화로 환전해서 쓰기 때문에 환전 수수료는 한 번만 나가게 되고 카드사를 이용하면서 내게 되는 수수료는 기타 통화까지 모두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통화를 환전해서 넣어놓을 수 있기에 환율이 쌀 때 미리 환전을 해놓을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요. 단점도 물론 존재합니다. 각 통화별로 약 7만원 정도에 해당되는 최소 환전 금액이 존재한다는 점과 모든 통화를 합쳐서 최대 180만원이라는 1회 결제 한도가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는 참고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H사의 트래블로그라는 카드인데요.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H사라고 해서 HY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HA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카드 또한 트래블 월렛 카드처럼 충전식 체크카드로 해당 앱을 통해 충전 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비자가 아닌 마스터카드입니다. 트래블페이 카드와 동일하게 4가지 수수료가 모두 면제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 카드의 장점은 최소 환전 단위가 작다는 것입니다. 트래블페이와는 다르게 약 1,000원 단위부터 환전이 되니 거의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는 것이죠. 아까부터 이 최소 환전 단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남은 금액을 다시 원화로 환전할 때의 이유인데요. 4가지 수수료가 모두 면제되더라도 남은 금액을 다시 원화로 환전하는 데에는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소 환전 단위가 높은 것보다 낮은 것이 아무래도 남을 금액에 대한 부담이 덜할 수 있겠죠. 다시 돌아와서 1회 결제 한도도 약 200만원으로 트래블 월렛 카드보다 조금 더 높은데요. 여기에 국내에서도 체크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단점도 있는데요. 환전 가능한 통화가 제한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좀 많아서 한 번 더 돌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H사의 트리플 카드가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H로 시작되는 핀테크 기업에서 출시한 카드입니다. 마스터카드이면 충전식 선불카드인데요. 이 카드의 경우 수수료 4가지가 모두 면제되지 않지만 해외 결제 시 전후 실적이나 한도 상관없이 3%의 캐시백을 매번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국내에서 사용할 때도 0.3%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데요. 캐시백 때문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환전 수수료를 생각했을 때 효율적이라고만은 생각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 카드들의 설명들을 들었을 때
대충 어떤 카드를 쓰실 건지 윤곽이 잡히실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각종 수수료를 무시할 수 없기에 큰 금액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수료가 할인되는 카드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마찬가지로 큰 금액을 쓰실 게 아니라면 최소 환전 단위도 낮은 걸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어떤 카드를 선택하시든 즐거운 여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의 금융톡톡이었습니다.